안녕하십니까, 폭발입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소리를 껐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1-1은 깨놨어요. 제가 한번 본다고. 자, 이제 한번 진짜 제대로 봅시다. 뭐야, 스톤에이지 오늘 아주 제대로 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레벨이 업되진 않았나? 일단 스토리대로 계속 따라갈게요. 모험에서 확인해 보자고.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재밌지. 이제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줄게. 다음 버튼을 눌러봐. 이번에는 진영에서 팻을 빼는 방법을 알려주지. 노론을 선택해봐. 자동 배치를 누르면 팻을 쉽게 배치할 수 있지. 드디어 제대로 된 진영이 완성됐군. 몇 하는 건가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말이죠.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이 스토리대로 못 갈 수 있나? 이거 스토리대로 있나? 어쨌든 댓글로 이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좀 말해주세요. 댓글로. 여기에 친구까지 있으면 더 든든하겠지? 자, 준비됐어? 그럼 이제 모험을 시작해보자고. 전투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모험의 일상이군요. 어우, 렉이. 어우, 렉 심한데. 어우, 렉. 여기 있는 패드를 터치하면 교체를 해줄 수 있어. 이 패스를 사용하면 빠르게 모험을 마칠 수 있겠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하면 되겠죠? 뽑히버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으로 보겠습니다. 잡아라, 스킬. 공격. 됐네요. 아유. 아유.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1-2. 조련사는 야생 공룡을 포획해서 패스로 길들일 수 있어. 포획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 기력이 50이 됐을 때 포획 스킬을 사용하면 돼. 그런 건가요? 제가 초보라서 그런 걸 몰라요. 아우. 저기 보스가 파란색 큰 개들이?
개구리. 포획 스킬을 사용해보자. 포획 가능한 야생 공룡들이 이렇게 표시돼. 오른쪽에 있는 골드 카비트를 한번 선택해봐. 대상의 체력이 낮을수록 포획 성공률이 높아지고 보스는 포획이 불가능하니까 참고해둬. 그럼 그거를 포획하려고 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무기를 잘하다니.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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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쓰고. 운이 좋은데? 그럼 포획한 펫을 길들여보자. 길들이기에 성공하면 펫을 획득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펫 대신 영혼석을 획득하게 돼. 영혼석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그리고 펫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마을로 돌아가자. 펫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모닥불을 쬐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에이스. 여긴 펫이나 조련사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야. 얘들은 저런 고기가 어디서 나는 걸까? 노론에게 새로운 스킬을 가르쳐 볼까? 각성에는 각성석이라는 재료가 필요해. 펫의 속성과 각성 단계에 따라 필요한 각성석이 달라져. 자, 그럼 새로운 스킬을 각성시켜 봐.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됐군. 다음은 스킬의 레벨을 올려보자. 모든 스킬의 레벨을 최대로 올리려면 이 버튼을 눌러봐. 스킬의 레벨은 펫의 레벨까지만 올릴 수 있어. 예를 들어 펫 레벨이 2라면 스킬 레벨도 2까지만 올릴 수 있지. 그렇구나. 강화 버튼을 누르면 스킬의 레벨이 진짜로 오르게 돼. 이런 것도 잘 사용해야 되겠군요. 손님들 사랑은 많이도 춤추게 한다. 또 본다니나. 오늘 처음 와봐점에 이런 걸 뜬군요. 게임 보이기 모르겠다. 일 보냅시다. 공룡 연구소에 다시 온 것을 환영하네. 영혼석에 대해 배워보겠나?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이 연구소에서는 영혼석의 사용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네.
그 사용 방법 중 하나를 가르쳐주겠네. 그럼 스톤과 영혼석을 주겠네. 보구리 영혼석을 선택해보게. 빛나는 별자리가 아주 멋진 녀석이로군. 그럼 어서 불러보세나. 이렇게 하는 거군요. 어떻게지? 건강한 녀석이 왔군. 그래. 어, 진짜 되기네. 잘 키워주게. 어, 고급이군. 공룡연구소에 온 것을 환영하네. 공룡은 참 신비로운 존재지. 알겠어. 오두바퀴 뽑기권. 오키. 현자가 레알 구식이네요. 뭐 옛날 시대니.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제가 뭐 아직 초보라서 이런저런 거를 댓글로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폭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